꺼내고 나와서 대사 시작한다. 내가 그걸 충분히 느껴야지. 엄마가 지금 막 잠깐 브레이크 타임. 바람도 쐬고 와. 즐거웠어요. 지금 출연 중이신 배우분들 다 너무 반겨주시고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늘 그리워하던 파트너를 오랜만에 만나서 무엇보다 행복하고요. 저 역시 행복합니다. 저는 김지석 선배님 20년 만에 거의 만났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웠고 역시 의식 씨랑 하는 부부도 아주 찰떡이네요. 그쵸. TVN 부부 전문. 가족입니다. 화이팅! 집중 좀 해. 몰랐어요 그거. 나중에 나름 좋다고 그래. 재하가 햄버거가 여기 막 12개가 올라갔어 지금. 10개야? 10개야? 찬혁씨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메이킹 기사님이랑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제가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혜정씨 바쁘신데 죄송해요. 저도 안녕 한번 해주세요. 어, 채널인데 채널? 안녕. 안녕 한번 안녕. 아니 뭐 안 닮았어. 닮았어. 응. 이렇게 닮았어. 어? 알콜리게 해주세요. 하루가 되게 길어졌어. 남자가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요. 아니요. 혼잣말 농담. 분위기 전환만. 너는 앞으로 나으니까 마흔이 넘어서 우리한테 영원히 막내야. 또 한 번 해봐. 그럼 나 거기서 정은하지. 하트 한 번 다시 갈게요. 자유 씨 풀샵 갑니다. 거기서 프로잖아요. 그럼요. 그냥 갈 때 가. 그래. 뭘 찾아. 기가 막혔다 사이. 그랬나? 나 내 기억은 아닌 거야. 발길이 안 떨어지. 잠시 대기할게요. 일단 트럭에 걸린 다던데. 회장씨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이렇게 스토리를 억지로 재밌는데 안 본단 말이야.